지난 시간에는 성령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은 말씀하시지만 그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하셔도 어떤 분은 그래요. 박사님, 저는 뉴스타트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좀 의심스러워요. 뉴스타트를 진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박사님, 절제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이건 너무 과한데? 그러면 과할 때마다 나는 이것이 과한지 과하지 않은지 내 자신으로는 잘 몰라. 하나님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무언가가 과하면 성령께서 이제 이 정도로 하지. 그러면 그게 들리고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따라가기가 뭐예요? 싫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 보면 내가 내 욕심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이 요 정도에서 이제 끝나라 할 때 그거를 조절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말 좋은데 내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거부를 했구나. 이제 이렇게 그런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되어가는 사람이 뉴스타트를 진짜로 잘하는 사람. 막상 좀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음성을 잘 못 들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막 최고로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의 그 열두 사도들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는데도 그 부활한 사실조차도 믿지를 않아. 그 이 믿는다는 것이 이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그 시신이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분을 3년 반 동안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렇게 존경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고 그랬으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사실을 믿지 않는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결국 누구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할까? 그게 안 믿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부활한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 주셨어.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그 부활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도 이제 뭐예요? 이제 그냥 어부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제 이거를,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직도 못 깨달았어. 두 번씩이나 나타나도.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여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주의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자, 이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두 번씩 나타난 후의 얘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 다른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예수님의 실패작이야.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결국 도로미 타블로 수제자 베드로부터 뭐라 그래요? 아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뭐예요? 나도. 그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성공시키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노라. 그런데 그날 밤 어떻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허탕쳤어.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이제 이것도 보면 예수님이 그분의 그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된다면 그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어부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야. 사도.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오셔서 바닷가에 서 있어.
그런데 제자들은 저 어떤 남자가 서 있는지 그 서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을 알지를 못하더라.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들아 자녀들아 예수님에게는 그 자기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에게는 뭐가 돼 있어? 자녀가 돼 있어. 근데 이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다 돼 있는 것도 모른다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요.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걸 그렇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 성령이 와야만 아, 그렇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나 대신 죽게 하셔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구나. 그는 성령이 와야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것도 몰라.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고기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른편으로 던졌습니다. 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왕창 잡혔어. 이 일은 베드로로 하여금 3년 반 전의 일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3년 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맨 처음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그 처음에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보면 자 이날 이제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이 베드로와 이 어부들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를 하였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고기가 막 왕창 잡혀 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는 사건이 이 사건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래서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들을 낚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예수께서 여기서 뭐예요? 요거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 예수님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때로부터 3년 반이 지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아직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를 못하고 있고 또 고기 잡으러 갔다 할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아직도 이루어지지를 않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나 제자들 자신들이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자신대로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은 또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정말 진짜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려면 이제는 무엇이 필요해? 이제 성령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자기를 알아보게 하시려고 뭐라 그러셨냐면 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하여 또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던졌더니 뭐요?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그때 이제 베드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던졌더니 고기가 수가 많아서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맞다 그런 거예요.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요한이 그 당시 3년 전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던 그 일을 기억하고 그러라고 하니 베드로가 웃옷을 벗은 채로 있다가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듣자 어부의 겉옷을 걸치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서 막 급히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지에 닿아서 보니 거기에 뭐예요?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 자기들은 밤새도록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뭐요?
생선을 굽고 계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들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고기들로 가득 찼는데 153마리더라.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는 않았더라. 여기에 153마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거는 153마리가 아니라 진짜로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이스라엘의 그 뭐라 그래, 뭐 속어라고 그럴까,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와서 먹어라 하시니, 아, 드디어 그 제자들이 그가 예수인 줄 아는 거로, 제자 중에 아무도 감히 누구시냐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그렇게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몇 번째로? 세 번째로 보여. 이 세 번째로 나타나 보여도 제자들은 못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이 멍텅구리들을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이냐.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거의 뭐예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3년 전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뭐예요?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세 율법과 그 십계명을 십자가에서 다 그 율법과 십계명이 전부 다 뭐였어요?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너희를 내가 피를 흘리고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이루었어요. 이루시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루실 게 뭐예요? 그렇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루실 것이, 너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서로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야. 그러니까 십계명과 모세 율법은 이제 무슨 언약이 되어버렸어? 옛 언약이다. 옛 약속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와, 예수님이 옛 약속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다음 단계 이제 하나님 하실 게 뭐예요?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법만 지킨다고 착한 게 아니야. 그렇죠?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래도 난 살인한 일 없습니다. 그 아직도 인간 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은 그 못 지키던 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시고, 그다음 그래서 이 죄인들을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해내서 자기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야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원수도 사랑하신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아시겠죠? 자, 그것이 이제 새 언약,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말은 새로운 약속이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사도행전 1장으로 올라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항상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그 약속한 대로 이제 그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주겠다. 성령으로 너희를 정말 성령을 주시겠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이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것은 영적 능력이야. 영적 능력은 뭐예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영적 힘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런 게 아니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첫째. 옛날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단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제 또 나를 해코지 않은 원수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런 영적 능력이에요. 이걸 자꾸 이상한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능력을 받으리니, 그 능력을 받으면, 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으면, 그러면,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내게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나를 알려 증거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 되시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므로 부족한 나 같은 사람도 아무런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지만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면, 그럼 어부라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랑을 낚는 인부라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성령이 와서 너희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또 약속을 하고 가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변하는 거지 우리 자신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마음에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뭐라고 고민해요? 내가 과연 거룩하게 될까? 자꾸 그 말을 거룩하게 돼야 돼.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조건적 명령으로 자꾸 우리는 오해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에 따라서 자녀가 될게? 약속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그래서 가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여드려야 되겠어.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엇이라?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자녀가 된 거요. 네가 잘나서 입시에 합격해서 자녀가 된 게 뭐요? 아니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고 뭐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아이고 내가 무슨 뭐 아니 나는 뭐 하늘아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뭐요? 왜?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약속을 이루실 텐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 그 성령부터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희 죄값을 다 완불하고 너희를 자녀로 삼겠다. 나는 삼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저 친구는 웃기지 마. 그러면 하나님은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이란 건 뭐냐고 하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냐? 드리지 뭐요? 알아
하느냐. 그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을 심판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된 자들은 믿음으로 된 자들은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그런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 이거지. 왜? 이미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저를 믿는 자는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 그게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 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예요?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돼 있는 거라. 그러다가 그래도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가서 그 사람을 다 설득을 시켜서 복음을 가르쳐서, 야, 그러면 나도 지금부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심판 속에서 살다가 드디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는 자녀가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심판 사망 안에 사망에서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아직도 사망 속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그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뭐요? 믿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게 이제 심판의 개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 이제 갈라디아서로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영을 받아 있었습니다. 종의 영이란 건 뭡니까? 아들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내 말 잘 들으면 구원해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뭐야? 너는 지옥이야.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종의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누구의 영이요? 조건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속이는 사단의 영이야. 그래서 사단이 그 거짓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이어야 되는데 종으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제는 누구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 아들의 영이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되어 있다.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종하고 아들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종이 말을 잘 들어. 종하고 아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종이 말을 안 들으면 그 종은 어떻게 돼? 그거는 이제 벌 받아야 돼. 종 말 잘 들으면 상 받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말 잘 들으면 순종하면 상을 줄 것이고, 안 들으면 벌을 줄 것이다. 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결국 나는 하나님 종이다라는 생각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들이면 말 안 들어도 어떻게? 말 안 들어도 그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고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뭐예요? 자기 자녀로 다시 삼아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종에게는 뭐가 없지만 아들에게는 뭐가 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아, 유산상속. 아, 맞아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상속권이 있어. 그러나 종은 아무리 착해봐야 상속권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요?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성령이 상고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성령이 그렇게 말해 줄 경우에는 이 상고는 어떤 사람이 될까? 하,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왜? 성령이 그렇게 말씀해 주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면,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이 되지를 뭐예요? 되고 싶지 않지. 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성령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근데 성령이 말해 주지 않고 어떤 시시한 목사가 여러분,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여긴 성령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성령 없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뭐예요? 살아야지.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막살 네가 절대로 없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이런 도떼기 시장 같은 그런 깊은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을 때는, 구원 받았대. 이제 심판 안 받는데, 우리. 그거는 누구의 영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영이지. 그래서 이 사단의 영,
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이 친히 나에게 이제 상고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증거하셨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식일 교인들이 저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상구 박사는 막 살아라라고 가르친다. 아니, 성령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신다는데, 그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막 살 수 있나? 자, 그러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안식일 교인들이 저를 그렇게 오해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교인들이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저를 비판하고 있을까? 그렇죠. 그 비판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지금 구원을 완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믿는 안식일 교인들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을 누가 주는데? 성령이 주시고 성령이 그것을 나에게 증거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조사심판이란 걸 믿기 때문에, 십자가 구원을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늘의 후보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안식일교의 선지자라는 엘렌 화이트, 우리는 하늘의 후보자들이다. 우리는 아직도 자녀가 된 게 아니다. 후보자들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격, 성품에 하나의 결점도 뭐예요? 없으면, 그때 가서 예수님이, 오케이. 이상구는 이 정도면 내 아들이 될 수 있어. 라고 하신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사심판을 통과해야만 내 운명이, 최종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들 중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오셔야만 믿을 수 있는 그것을 안식일 교단 안에는 아무도 믿지를, 뭐요? 않는다면 그분들은 뭐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참 심각한 문제.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성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뭐요? 몰라. 성경을 보면, 성령이 와야만, 성령이 나에게 와서 상구야, 너는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라고.
있다고 성령이 친히 증거해 줘서. 그래서 상구야, 믿어줘서 고맙다. 그러면 나 성령이 상구 너 마음속에서 앞으로 너를 이끌어 줄 테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냐? 그럼 상구가 뭐라 그랬어요? 물론이지요. 그러나 저게 부족한 게 많아서 또 넘어지더라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니 저는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이 와야만 나는 지금 더 이상 종이 아니요. 무엇이다? 아들이다를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아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즉 십자가에서 내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나중에 조사 심판이 끝나야만 내 구원은 확정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아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는 한 뭐예요? 계속 성령을 거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돼. 막 사는 사람 절대 안 돼. 그러나 성령이 없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없이 이렇게 도떼기 시장 믿음은 그거는 사람들을 성령이 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막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안식일 교인들이 저보고 이상구 박사는 막 살게 만든다라는 말은 그들이 성령을 거부하고 있고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막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조사심판이란 것이 있어야만 얘들이 뭐요? 막 살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너 내 뜻대로 순종 안 하면 뭐요? 잘려? 정신 차려? 이런 교인들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굉장히 슬픈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4장에서 아버지가 큰 재산을 어린 아들에게 남기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 아들은 실제로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차지할 주인이지만 장성할 때까지는 종과 노예와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왜?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수천억이 되지만 어릴 때는 수천억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그 돈 관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상속을 법 받았지만 상속 못 받는 종과 뭐예요? 다를 거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는 후견인과 관리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돈이지만은 자기 자산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였다 이 말이야. 그때는 우리들은 종처럼 노예처럼 아무것도 몰랐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건지도 몰랐다 이 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와, 우리가 상속자구나. 우리가 아들이구나. 아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뭐예요? 그 종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바 유대교의 율법이 우리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고 율법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준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노예 생활을 했다. 우리 천국 가도록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정해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그 아들 예수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흘린 피로 우리를 어떻게 사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이제 율법의 노예가 아니다 이거야. 이제는 아들이다 이거야. 하시고 하나님의 어떻게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6절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믿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인고로 이제 종이 아니라 뭐요? 너희가 아들이야, 아들. 그 상속을 받은 아들이라고 이제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처럼 성령을 거부하면 나는 이제 아들이 됐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 성령을 우리 마음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부족해도 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자기 마음속에 나는 이 마음속에 지금 더러운 게 너무 많아. 나는 이거는 가만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믿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면 성령이 와서 아니야. 네가 하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야? 인간의 생각이야. 그것은 조건적 생각이야. 그것은 사단이 준 생각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므로 그래 맞아. 너는 아직도 굉장히 더럽고 너는 가망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일지라도 아들로 삼아 뭐요 주셨다고. 그때 이제 성령이 탁 와서 믿어라. 그 성령을 받아들이면 아 그렇군요. 나 같은 놈. 이렇게 되어야 사람이 확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왜? 그것은 성령이 주는 믿음을 받아들였으니 그 순간에 성령이 나에게 들어온 거 아니요? 그럼 그 들어온 성령이 나를 확 바꿔주신다 이 말이야. 와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지.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별로 가망 없어. 내가 뭐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이 사업을 계속 하려면 사람을 자꾸 속여야 되고. 그러니 나는 막, 그리고 내가 또 이 사업을 하면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난 가망 없어. 난 이러고 살다가 그냥 끝나. 그래. 근데 내가 나중에 돈 좀 벌어놓고, 그래서 그때 가서 내가 좀 착해지면,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돈 한 10억 정도 들고 가서 바치고, 이제 좀 앞으로 잡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다 생각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야. 아, 지금 현재 네가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착하냐, 아니냐. 그걸로 따지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나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놈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아 주신 분이야! 라고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을 받아들여서 믿게 되면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게야. 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이후로는 네가 이후로는 뭐요? 종이 아니요, 뭐요? 아들이라, 아들이니.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 이제 이때는 경상도식으로 해야 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카이. 그리고 종이 아니고, 뭐야? 아들이라카이. 이렇게 된다. 너희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요 상속을 받을 자가 되었다 이 말이야. 이거를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이 박수를 치는 것도 또 기적 중에 하나요. 왜냐면 이거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솔직히. 네, 아니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맞아요. 인간적으로 하면 뭐 어째? 우리가 아들이 됐다고 이제 뭐 상속받는다고 말이 안 되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조건적인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을 배우시면 성령은 꼭 여러분께 오셔서 도와주시고 그 성령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도 깨닫게 되시고 믿게 되시고 그래서 야, 이 말들. 그래서 성령이 자 하루꼬야 너는 내 딸이야. 이제 아빠라고 불러. 하이.
서됐을까? 이렇게 탁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참 멋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빠 하고 한번 불러봐요. 전 많이 했습니다, 그거. 힘들고 막 너무 너무 힘든 일들이 많고 막 걱정될 일도 많고 막 그럼 막 잠도 안 오고 그러면 아빠. 그래서 막 아빠만 수십 번 하는 거예요. 왜? 막 기도하고 여러 말 하기도 싫어. 뭐 말도 안 나오고 그럼 막 계속 아빠. 그러다 보면 눈 뜨면 아침이 돼 있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아무런 자격도 없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꼭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 나의 딸이야.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야. 아빠라고 불러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이제는 네가 내 아들이요 딸이야.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있게 하는 믿음을 그 성령으로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계속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질병들 그 성령으로 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유전자를 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도 정말 사람을 낳는 어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